네, 여러분, 이번에는 여덟 번째 1940년대의 무장독립 전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8번이고요. 우리가 해방을 맞기 5년 전의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괄호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가 이동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디? 디귿을 보니까 일본의 침략을 피해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이동을 했고 그곳은 바로 여기 보이는 충칭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충칭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하, 1940년대구나 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 강력한 하나의 당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한국독립당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단체들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볼게요. 한국국민당, 이건 김구가 세운 거고요. 한국독립당, 이건 지청천, 그리고 조선혁명당, 이건 조소앙이라는 분이 각각 가지고 있던 당을 모두 모아서 한국독립당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익통합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어떤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1935년에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우익들이 빠져나가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빠져나간 그 우익들이 김구와 힘을 합쳐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우익이 통합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좌익이 통합된 조선민족혁명당과 반대의 세력이 되는 거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들은 좌익이 통합된 단체였죠. 그래서 이들과 VS된다. 이들 아래에 있었던 단체가 군부대가 뭐였죠? 조선의용대였죠. 여기까지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익이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강력한 당을 만들어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요. 세 번째, 조소앙이라는 선생님이 건국강령을 만드니 그게 바로 삼균주의라는 거였죠. 세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건국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조소앙 선생님이 썼던 삼균주의라는 것이고, 네 번째, 한국광복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나 중국 국민당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대한독립군 산하의 군부대를 만들게 되니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이라는 단체입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먼저 창설을 보니까 임시정부 직속 무장부대로서 창설이 되었고 앞전에 들어왔던 지청천이 총사령관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김헌동을 중심으로 이동해온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이 편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분명히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로 이들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그런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맞서 싸우려면 이들과 연합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에 드디어 거대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광복군 내에 이들 조선의용대의 부대들이 합쳐졌다는 것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가 합쳐졌다.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다른 곳으로도 합쳐지니까 일단은 반절 정도가 여기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중국 전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요. 디귿, 대일, 일본에 드디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연합작전을 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 연합군과 합동작전도 전개합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에 속해 있던 한국 청년들이 인도 그리고 미얀마 전선에서 심리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음,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내에서 일본군을 무찔러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속적으로 계획하셨고
1945년 9월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에 일본이 했었던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일본을 무찌를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어쩔 수 없게. 그래서 이를 본 김구 선생님이 탄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선의용대의 이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다시 조금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선의용대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 하에 있었던 군부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너무나 미미했거든요. 이들은요, 실제로 싸우기를 바랬습니다. 무장 전투를 하길 바랬죠. 하지만 이들은 국민당이 이들을 제대로 쓰지 않고 뭐 포로를 감시해라 또는 뭐 암호를 풀어라 와 같은 아주 미미한 그런 활동만 전개하는 걸 시켰습니다. 그러자 조선의용대에 속해 있었던 어떤 가슴이 들끓었던 청년들은 안 되겠다, 나 여기서 나갈래, 나 새로운 데 알아볼래 라고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1번, 김원봉 주도로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 일부는 편입했고요. 또 나머지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북에는 당시 중국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공산당원들이 니네 오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군사작전에 참여시킬게 라고 하면서 막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북으로 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김두봉 주도로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화북의 연안으로 이동해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도 보고 참고자료 읽어보시고 저랑은 세 번째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바로 여기 2번 조선독립동맹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화북이에요. 화북지역. 즉 중국이 있다면 이렇게 그 뭐죠? 황하강. 황하강이 흐르는 지역 부분을 의미합니다. 충칭과는 충칭이 남쪽에 있고요. 이 조선독립동맹은 위쪽에 있는 거예요. 이 위쪽에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요, 완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 누가 참여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의용대. 이때 조선의용대를 끌던 사람은 김두봉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때 조선의용대를 끌던 사람은 김원봉 선생님이었죠. 의열단 단장이셨습니다. 이렇게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반절로 이동했던 조선의용대가 합쳐져서 조선독립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2번 조선독립동맹이 조직이 됐고요. 기억, 결성을 보겠습니다.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화북지역으로 온 조선의용대원을 흡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들은 니은, 이들 자체 내의 군부대인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조선의용대라면 여기는 조선의용군이죠. 좀 여기다가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아랫줄 조선공산당과 연합을 해서 실제로 군사작전에 참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이름은 바로 호가장 전투입니다. 써두세요. 호가장 전투고요. 그것에 관한 글은 바로 윗부분에 있는 참고자료가 되겠네요.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호가장 전투에 대한 글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자체가 조선의용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부터 1940년대 한국광복군과 조선독립동맹까지 보았어요. 1940년대가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가 반절은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그리고 반절은 조선독립동맹 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쪽은요, 우익에 해당하겠고요. 이쪽 조선민 독립동맹은 좌익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해방이 된 이후에 남한에서 김구 선생님은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이쪽 조선독립동맹을 이끌었던 뭐 최창익이랄지 여기 김두봉 선생님은 북한에서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정의 막을 마치도록 하고요. 설화는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1회 고급 4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한국 국민당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는 조소왕, 집청천 등과 함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이들은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을 각각 해산하고 김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엇? 한국독립당을 만들었다. 이거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글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 보듯게요. 기업,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재편하였다? 이거는요, 제2차 개헌의 내용이므로 틀립니다. 이거는 제4차 개헌 정도에 해당할 시기가 되겠네요. 니은, 의열투쟁을 전개하고자 한인애국당. 이거는 1932년에 해당하므로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3번,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4번, 리을,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국광복군. 이렇게 해서 답은 디귿 리을인 5번에 해당합니다. 2번 문제 10회 고급 39번이고요. 다음을 목표로 삼았던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군대는요.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분산된 무장 역량을 총집중하여 조국광복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그 다음 중국 항전에 참가하여 중국 항일군과 연합해서 외적을 감멸해라. 정치, 경제, 교육을 평등으로 한 신민주국가 건설을 무력기간이 될 것.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외쳤던 건요. 여기 건국광령에 해당하는 삼균주의에 관한 글이겠네요. 그래서 삼균주의가 발표되었을 때 있었던 하나의 군부대는 한국광복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겠네요.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호가장 전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여기 조선독립동맹하의 조선의용군이 이겼던 전투입니다. 틀립니다. 2번 조선혁명간부학교? 이건 의열단이 만들었던 학교고요. 3번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편입되어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여기 조선의용군이므로 이것도 틀리겠네요. 4번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이방석을 참모총장으로 창설되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의 지휘장은 지청천이라고 했습니다. 5번 군대의 행동 준승에 의해 독자적 군사작전? 아니죠. 연합군 내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했죠. 그러므로 5번도 틀리고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장독립전쟁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